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자 조교현입니다. 지금부터 GTQ 2급 자격시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TQ 2급 문제는 총 4개의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시험 문항별 기능 익히기로 파트 3번 네, 나타나 있는 기능평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 3에서 먼저 기능평가 첫 번째, 툴, 즉 도구의 활용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기능을 익히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예제는 이미지를 이동하고 변형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먼저 포토샵이 이와 같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포토샵이 나타난 상태에서 화면 왼쪽에 있는 툴박스를 상단에 이 아이콘을 클릭하여 토글 버튼을 클릭하여 한번 눌러 두 줄로 만들 수도 있고 또한 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줄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한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이렇게 두 줄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예제 파일을 열어서 실습을 해볼 차례인데요. 파일을 열 때 파일 오픈 메뉴를 이용하거나 단축키 컨트롤 O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빠르게 파일을 열 수 있는 방법 포토샵에서는 바로 이 빈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파일 오픈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죠. 이 방법이 가장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여러분께 시험 때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보시죠. 작업 이미지를 불러오라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단계 파일 오픈을 선택해서 먼저 이 1번에 있는 접시와 바나나점 JPG를 불러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챕터 1에 들어있는 바나나 그리고 접시 이 두 개 이미지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이미지를 동시에 여는 작업은 시험장에서도 사용하게 되는데 해당 이미지를 선택하고 컨트롤이나 쉬프트 키로 떨어져 있는 파일은 컨트롤 키로 컨트롤을 누르면서 다른 파일을 선택하면 이렇게 바나나와 접시 두 개가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열기를 눌러주면 바로 파일 열기가 성공적으로 됩니다. 두 개 파일 이상이 열렸을 때는 상단에 이렇게 탭으로써 여러 개 파일이 있다는 걸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작업 이미지를 불러왔다면 두 번째로 이제 이미지를 선택하고 작업창에 붙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완성본을 책에서도 볼 수 있고 또한 CD에서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답 파일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예제를 살펴 001 정답 파일 안에 있는 001.psd 파일을 열기를 해주시면 자, 최종 파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칠 때에도 시험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최종 이미지를 보고 그대로 한번 맞춰보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참고할 점은 이 위치, 크기 이런 부분들을 결과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 결과물에 최대한 맞게 작업하시는 것도 좋은 습관 중에 하나겠습니다. 완성본을 열어서 확인해 보신 다음에 어떻게 합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먼저 바나나 이미지를 선택하여 접시에 올려 놓으면 되겠죠. 자, 바나나가 먼저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바나나 탭을 클릭해 주시고 이제 선택을 하겠습니다. 바나나를 제일 잘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선택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올가미 도구라든지 또는 퀵 셀렉션 툴이나 매직 원드 툴 등 다양한 선택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색상차를 이용한 선택 도구인 마그네틱 라쏘 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석 올가미 도구인데요. 자, 클릭하여 주시고 자석 올가미 도구로 선택이 됐다면 화면을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요? 돋보기 도구
툴박스에서 선택하여 줌 툴을 선택하여 화면을 한번 클릭하면은 자 이와 같이 커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마그네틱 라소 툴을 선택하여 자 상단부터 바나나 상단부터 이렇게 마우스를 따라 드래그를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색상 차를 이용해서 경계를 잡아주는데 잘 잡아주지 못할 때는 클릭하여서 이렇게 점을 수동으로 직접 찍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천천히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색상 차를 이용해서 배경색과 그리고 바나나색을 인지하여서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 영역을 잡아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다가 한 단계 전으로 돌리고 싶다. 그렇다면은 백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 한 점이 또 삭제되면서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을 쭉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선택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상을 보시고 여러 선택 도구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그런 결정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완성이 되었을 때첫점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대면 동그란 아이콘이 보이고 이때 클릭을 하면 자, 드디어 선택 영역이 완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하단을 보게 되면 조금 덜 선택된 부분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역시 선택 도구를 선택하여 줄수 있고 또 다른 선택 도구 폴리거널 라소 툴과 같은 다각형 툴을 선택하여 줄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 툴을 통해서 선택할 때는 상단 옵션에 보시게 되면은 바로 Add to Selection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선택 영역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클릭하여서 하단에 바나나가 선택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서 한번더 선택하고 나면은 자, 이와 같이 덜 선택된 부분이 선택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선택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수정하여 보완해 줄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덜 선택된 부분을 계속해서 선택해 주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완성됐다면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하여 100% 사이즈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선택 영역 중심으로 하여 개체를 복사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단축키 Ctrl C 그리고 Ctrl V를 이용한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가장 빠른 작업을 할수 있지만 에디트 메뉴에서도 같은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카피, 에디트의 카피를 누르면 선택 영역이 카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접시.jpg를 눌러 돌아와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주겠죠? 단축키는 Ctrl V이고요. 또는 메뉴를 사용하시려면 에디트에 있는 페이스트를 클릭하면 아까 복사했던 바나나가 그대로 붙여져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크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완성형을 보시게 되면 바나나 크기가 조금 작게 11시 방향과 9시 방향 쪽으로 중심으로 하여서 그 교차점에 바나나가 들어있는 모습 볼수 있는데요. 자, 그와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접시로 돌아와 보시면은 우리가 붙여넣기 한 바나나가 레이어 1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메뉴로서는 에디트 프리 트랜스폼 으로 접근하시면 똑같습니다. 단축키는 Ctrl T. 그런데 이와 같이 메뉴로 처음에 접근하시고 이제 계속 사용하게 되는 작업은 단축키를 외워두시면서 사용하시면 아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Ctrl T. 크기와 모양 회전에 관련된 것으로 항상 쓰이게 됩니다.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Ctrl T를 적용하게 되면 이미지 주변에 바운딩 박스가 생성되고 바깥쪽에서 이와 같이 약간 회전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 마우스를 대고 Shift를 누르면서 안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크기가 정비례하여서
이렇게 가로세로 비율이 유지되면서 줄어드는 모습 볼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위치를 맞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었다면 더블 클릭 또는 엔터를 누르시면 이와 같이 적용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컨트롤 T를 눌러서 결과물과 최대한 비슷하게 하기 위해 살짝 더 회전을 시켜주고 위치를 이와 같이 드래그하여서 조절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약간만 더 크기를 줄여보도록 하죠. 그리고 방향을 세밀하게 조절할 때는 방향키 위, 아래, 좌우, 키보드 방향키에서 위쪽으로를 조금 눌러주시면 위로 이렇게 향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었다면은 여기에서 엔터를 치시고요. 다음으로는 이미지를 복제하여서 바나나가 두 개 있는 모양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자, 복제하는 방법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복제하실 때는 이동 도구를 선택하시고 툴박스에서 이 이동 도구 Move Tool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Alt키를 키보드에서 누르시고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가 변경되죠. 바로 복제가 이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드래그 앤 드롭 해볼까요? 자, 바나나가 복제되어 나옵니다. 복제가 되었다면 Alt키를 떼시고 나면은 레이어 1 카피라고 하여서 레이어 패널에 새로운 카피된 레이어가 등장하고 화면에서도 카피된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역시 크기 및 위치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컨트롤 T 단축키를 눌러서 트랜스폼 메뉴를 적용하고 여기서 적절한 회전 값을 줍니다. 자,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회전이 되어 있어요. 오른쪽으로. 그럼 크기는 조금 더 작아요. 그러면은 모서리 부분에서 역시 쉬프트키를 누르시고 드래그 앤 드롭 하여서 적절히 크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위치 맞추시고 위치 맞추시는 게 조금 까다로울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방향키로 위치를 잘 조절해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 적용해 주시면 복제된 두 개의 복제된 바나나가 접시 위에 놓여 있는 모습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드신 부분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연습 폴더에 저장하실 수 있고요. 또한 원본 파일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최종 파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성 파일이고요. 완성 파일과 최대한 가깝게 이와 같이 만들어 본 모습으로 비교하시면서 크기를 조금 더 줄여야 한다면은 이렇게 크기를 줄여서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완성된 접시 .jpg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파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파일 save as를 하여서 이것을 psd로 먼저 원본을 저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바탕화면에 gtq라는 폴더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파트 3을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챕터 1 안에 바로 방금 저희가 만들었던 이 파일을 완성본 파일 이름으로 001이라고 하여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SD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JPG로 저장을 하실 때는 파일 Save As를 다시 누르셔서 포맷을 보시면 JPG가 들어있는데 JPG로 설정하신 후 저장하시면 바로 JPG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고요. 퀄리티를 항상 물어보는데 퀄리티는요. 시험 보실 때도 마찬가지로 8로 하시면은 가장 적합한 품질의 용량도 적절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퀄리티 부분만 변경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OK를 눌러주시면 JPG로 또 PSD로 저장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2번 정답 파일을 열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일단 필요한 소스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보시게 되면은 작업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2번 문제에서는요. 이미지 복사 및 변형, 그리고 문자를 입력하고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파일 오픈을 눌러서 우리가 필요한 파일을 바로 CD 폴더 챕터 1 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무엇을 열면 될까요? 바로 건물.jpg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건물.jpg 열기. 자, 그러면 건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은 창문 하나가 복제되어서 먼저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글자를 써줄 건데요. 먼저 창문을 복제해서 이와 같이 붙여놓는 방법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건물.jpg로 돌아오셔서 먼저 창문을 선택한 후 복제 이동하여 회전하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다각형 형태는 다각형 선택 툴인 폴리거널 라쏘 툴을 사용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창문 부분, 창 틀까지 모두 포함해서 클릭, 그리고 다음 모서리를 클릭, 그 다음에 하단을 클릭, 좌측 하단 클릭,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더블 클릭하여 처점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신 후 여기에서 레이어 자체를 먼저 복제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레이어 복제를 할 수 있는데요. 자, 레이어 메뉴에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 레이어 메뉴 부분에서 새로 레이어를 만들 때 New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현재 선택된 영역에 대해서만 카피하겠다면 바로 레이어 비하 카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단축키는 Ctrl J입니다. 외워두시고요. 레이어 비하 카피 Ctrl J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을 볼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레이어의 눈을 가리고 살펴보면 창문만 따로 레이어 1로 복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제된 레이어 1을 이번에는 결과물처럼 이동하고 회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1이 활성화된 채로 일단 이동 도구를 통해서 이동을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회전 및 변형은 바로 컨트롤 T였습니다. 프리트랜스폼이죠.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크기를 먼저 쉬프트 키를 눌러 드래그하고 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물에서는 이와 같이 대각선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 지붕을 따라서 창이 움직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회전을 하시면 되고요. 살짝 아래로 내리시려면 방향키 아래로 가기, 방향키 우측으로 가기 하려면 오른쪽으로 가기, 방향키에서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맞춰주신 다음에 결과물과 비슷하게 되었다면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글자를 입력합니다. 글자를 입력할 때는 툴박스에서 호리즌털 타입 툴, 가로방향 글자 도구를 선택합니다. 수평 문자 도구입니다. 클릭한 다음에 먼저 옵션 바 상단 보시면 옵션 바가 있죠. 이 옵션 바에서 폰트를 궁서체로 변경할 거예요. 자, 한글 폰트는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궁서체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궁서체가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궁서체를 골랐는데요. 만약에 저처럼 한글 폰트가 한글로 보이지 않고 영문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에디트에 있는 프리페어런스에서 타입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옵션에서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체크가 보통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문 폰트로 이름이 보이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글 글꼴이 한글로 표시되도록 시험장에 도착해서도 미리 이와 같이 표시를 해두시면은 더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폰트를 변경하시고요. 폰트 사이즈는 여기에서 50으로 지정합니다. 여기
바로 우측에 있는 것이 폰트 사이즈인데 직접 입력하실 수 있어요. 50이라고 입력한 후 엔터를 칩니다. 글자 색은 이물 색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글꼴과 글자 포인트를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화면에다가 블루 스카이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죠. 자, 화면에 클릭해서 블루 스카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전부 다 대문자입니다. 자, 입력한 다음에 이동 도구를 통해서 적절히 가운데 쪽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이 다음으로는 글자의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볼 것입니다. 자, 레이어 패널을 조금 더 크게 보도록 하기 위해 위에 있는 패널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패널을 크게를 좀 늘렸습니다. 자, 블루 스카이라고 하는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하단에 FX라는 아이콘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는 아이콘이 됩니다. 자, 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은 다양한 레이어 스타일이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먼저 가장 하단에 있는 스트로크, 즉 선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클릭. 자, 레이어 스타일. 창에서 스트로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측에는 스트로크에 대한 옵션이 나타나 있고요. 문제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각 옵션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이즈, 크기는 3입니다. 3으로 입력하시고 다음으로 컬러. 컬러가 클릭했을 때 이 색상 셀렉트 스트로크 컬러라고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 부분 하단에 나타나 있는 샵 뒤에 6자리 숫자를 문제지에서 나타나 있는 코드로 입력하시면 똑같은 색으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명문 A, 그 다음에 숫자 6,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1, 2, 0. A6, B1, E0으로, 명문 2, 숫자 0으로 나타나 있죠? 자, 되었다면 OK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른 스타일을 레이어 스타일 좌측에 있는 카테고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는 아래에서 세 번째 나타나 있죠? 자, 클릭하면 바로 오른쪽에 이와 같이 옵션이 나타납니다. 자, 그라디언트는 점점 색상이 변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효과를 지금 적용하겠다라는 것이죠. 우측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라디언트 색상 바가 있습니다. 이 그라디언트 색상 바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그라디언트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하단에 있는 컬러 스톱 두 개입니다. 자, 첫 번째에 있는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하여 색상을 역시 변경해 줄 수 있고 역시 코드 부분에다가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색상 명을 코드네임을 넣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점에는 F6개를 넣어서 흰색이 되도록 넣어주시고 OK를 누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컬러 스톱에는 더블 클릭하여 코드가 무엇이죠? 네, FFF203 노란색입니다. 확인하셨다면 OK를 눌러서 보시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점점 변하는 색상이 완성되죠. OK를 눌러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는 이런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는 색상이다. 자, 그 다음에 스트로크, 획, 선이죠. 3픽셀의 옅은 하늘색이 적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하셨다면 OK를 눌러보시면 결과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또 레이어 패널에서 블루 스카이라고 나타난 글자 밑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와 스트로크 이렇게 모두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레이어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레이어 스타일은 언제든지 레이어에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방금 전 우리가 열었던 창이 나타나면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우리가 원하는 항목을 추가 또는 수정, 삭제하여 줄 수가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작성하여 우리가 이번 문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어때요? 글자 작성하는 건 어렵지 않죠? 또한 다양한 레이어 스타일의 적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작업 화면을 역시 Save A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작업 화면에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002. 우리가 2번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002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름 짓고 JPG로 저장할 때 역시 아까처럼 Save As를 파일 메뉴에 Save As를 눌러서 여기에서 JPG 포맷을 찾고 그 다음에 퀄리티는 8로 설정하고 OK 눌러주시면 JPG로도 저장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정답 파일 3번, 정답 파일 3번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책도 함께 보시고요. 지금 이와 같은 형태를 만들 건데요.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복제 개념인데, 복제를 우리가 문제 1과 2에서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복제 도장 도구를 통한 이미지 복제하기를 익혀볼 겁니다. 지금 비행기의 날개 부분을 볼수 있는데, 이 날개와 똑같이 바로 뒤에 날개가 복제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출제될 때 어떻게 풀수 있는지를 알아보겠고요. 또한 도형 도구를 사용해서 이와 같이 해 모양의 스타일을 또 적용한 모습까지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통해서 우리가 예제를 열수 있습니다. 불러오기는 비행기. 바로 이 이미지를 비행기.jpg를 선택하여 열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행기가 열렸나요? 자, 이와 같이 비행기 화면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제 도장 도구를 사용을 해볼 텐데, 복제 도장 도구는 툴박스에 보시면은 바로 이와 같이 도장 모양의 도구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클론 스탬프 툴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클론 스탬프 툴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때 마우스를 이렇게 화면에 대면 이 복제 도장 도구, 즉 클론 스탬프 툴의 사이즈를 알수 있어요. 자, 우리는 날개를 복제할 건데 그 날개를 복제하기에 사이즈가 적합하나요? 만약에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면 상단에 있는 브러쉬 옵션에서 크기를 조절하여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21인데 25로 조절하여 엔터 치고 다시 화면에 대시면 변경된 크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브러쉬의 크기는 우리가 복제할 영역의 크기에 대충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서 나타나 있는 날개 부분 중에 약간 중간 부분, 주황색 날개 끝에서 꺾이는 이 부분에다가 Alt를 눌러보세요. 자, Alt를 누르면 뭔가 십자점이 나타나죠? 포인트가. 이 부분이 바로 복제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Alt를 누른 채로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샘플링이 이미 된 것입니다. 복제 도장 도구는 샘플링을 한 이후에 그것을 복제해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샘플링을 완성한 다음에 마우스로 복제할 위치에 드래그해서 바로 날개를 그려줄 수 있죠. 여기 약간 뒤쪽에다가 구름 있는 방향에서 드래그를 해볼까요? 자, 살짝 위쪽으로 드래그하면 이 주황색 날개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날개가 복제되어 이동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바로 우리가 클론 스탬프 툴을 사용해서 바로 앞에 있는 것 또는 바로 근처에 있는 것과 아주 똑같은 모양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옮겨 놓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급 문제에서는 복제하려는 그 명령이 많이 나오는데 앞서 보았던 선택해서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과 또 바로 이 복제 도장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판단하셔서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복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양 도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결과물에 또 문제지에 있는 것과 같은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렉탱글 툴을 오래 눌러 보시게 되면은 커스텀 쉐이프 툴이라고 사용자 정의 도구가 나타나죠. 이것을 클릭해 보시면 자 상단 옵션 보세요. 상단 옵션에 쉐이프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이런 많은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처음 나타난 부분은 이와 같이 작은 적은 부분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더 많이 내용을 보시게 되려면 옆에 있는 토글 박스를 클릭하여 여기서 All을 눌러주시고 OK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창을 이렇게 늘립니다. 그러면 한 번에 많은 모양을 볼 수 있게 되죠. 시험장에서도 이와 같은 옵션으로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다양한 모양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없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체를 꺼내어 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사용된 모양은 무엇인가요? 바로 sun 1이라고 하는 해 모양입니다. 각 모양에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sun 1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연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 해 부분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sun 1이라는 이름이 표시되죠. 그래서 그것으로 해당되는 정확한 모양을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그러면 sun 1이 선택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다음으로 컬러 설정입니다. 컬러는 역시 옵션바 우측에서 해줄 수 있고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컬러 피커에서 색상 코드 6자리를 입력하는데요. 문제에 보시면은 FF 그 다음에 EA 숫자 00 그래서 노란색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신 후 엔터를 눌러 노란색으로 설정하시고 상단의 옵션바에서 쉐이프 옵션은 쉐이프 레이어즈라는 첫 번째 옵션으로 클릭이 자동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화면에 드래그하여 해를 그려봅니다. 드래그 앤 드롭하여 이와 같이 해를 그리는데 이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조정하실 수 있겠죠? 결과물을 보시면서 적절한 사이즈를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와 같이 해를 그렸습니다. 이동 도구를 사용하여 위치도 조절해 줍니다. 자, 되셨죠? 다음으로는 레이어 스타일을 사용하여 마무리해 줄 차례입니다. 레이어 스타일 지난번에 써보았죠? 바로 레이어즈 패널 하단에서 우리가 FX라고 써있는 레이어 스타일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 문제에서는 먼저 스트로크 선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에서 보시면 사이즈는 문제에서 2픽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라고 입력을 하고요. 다음으로 컬러 색상 부분을 클릭해서 문제에서 제시된 코드 6자리 F6개를 이와 같이 입력해 주시면 흰색이 되죠. 자, OK를 눌러보세요. 이 픽셀의 컬러 흰색이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드롭시에도 그림자 효과를 같이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제공되고 있는 효과를 놓치지 마시고요.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드롭시에도는 가장 위쪽에 있는 효과입니다. 클릭 하시면 미리 보기를 보실 수 있는데 그림자가 드리워진 느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기본 옵션, 특별한 어떤 지시가 없는 이상 기본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클릭만 해주고 OK를 눌러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자 도구 모양으로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렸을 때 뭔가 선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때는 레이어 패널 빈 부분, 밑에 빈 부분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그 선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양에 우리가 적용했던 드롭 섀도우와 스트로크 선이 함께 적용되어서 테두리 흰색과 그 다음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효과가 같이 적용된 해의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하신 내용을 파일 Save As를 통해서 003으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PSD로 003이라고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JPG는 파일 Save As에서 JPG로 선택하여 003을 저장하고
8로 설정 후 OK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제 1, 2, 3번을 모두 이번 시간에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은 문제들을 이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